중국어 뉴스인강 사이트 screen중국어.com에 예전 강의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 6월 6강 위조 차 번호판 강의입니다. 영상 순서는 우선 소리 파일이 올라가 있고요. 강의, 자막 영상, 그리고 외울 수 있는 통문장 암기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단어나 본문을 먼저 공부하지 마시고 먼저 소리 파일을 두어 번 듣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시고 강의 듣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뉴스 강의를 원하신다면 스크린 중국어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假车牌说起来大家都不陌生，一些犯罪分子利用假车牌作案，这样的案例呢也并不少见。这种行为严重破坏社会秩序，公安机关一向打击严厉。2015年5月3号的杭瑞高速，一辆贵 AP9347 号牌的轻型厢式货车被交警拦下。当交警用强光手电观察车辆号牌时，发现这块号牌怎么看都不对劲。由于字体和防伪标志都有问题，经公安管理综合运用平台查询，这个车牌是假车牌，是驾驶者所在公司为了行车方便、逃避处罚而购买的。通过进一步的调查，一个涉及全国多个省市、专门从事制贩假冒车牌的团伙浮出了水面。2015年5月7号，这个层级分明、分工明确的制贩假证、假车牌犯罪链条被贵州警方一举打掉。正是由于一些不法之徒使用了假车牌套牌，才给了制贩假冒车牌者以生存的土壤。而针对套牌、假牌等行为，交通管理部门通过全国机动车稽查布控系统等方式，对违法车辆开展实时监控，及时布控，查处违法车辆。正车谁也不会不上车牌，凡是在车牌上做手脚的，一定都有不可告人的原因。这样的车在大街小巷跑，无异于一颗颗不定时的炸弹。我们每个人都会受到它的威胁。장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속한 회사. 오늘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수위였는데요. 이 위라는 말은 어디에라는 말이기 때문에 타수위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수위 하면 어디 어디가 나오게 되지요. 어느 부서에 속해 있다든가 하여간 소속이 뒤에 바로 나오지요. 여기에 더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속한 회사, 소재한 회사, 소재의 공스 아니면 속한 바의 회사, 소수의 공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고요. 수위의 공스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계층이 분명하고 분업이 명확한 조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분명하다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명하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이 분명하다는 펀밍이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가 한 것이다. 추측이지요. 간딩 같은 것들을 씁니다. 그가 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앞쪽으로 쓴다면 显然을 쓰겠고요. 뒤로 쓴다면 明显 그런 말들을 쓸수 있겠죠. 분명한 증거, 明确的 证据 이런 여러 가지 분명하다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즐겨 쓰시는 펀밍, 그래서 종종 틀리는 펀밍은 포인트를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나뉘는 겁니다. 나뉘어야 해요, 반드시. 경계가 분명히 나뉜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펀밍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계층이 분명하고 분업이 명확하다. 한 군데는 펀밍을 쓰고 한 군데는 밍추에를 썼는데 이것도 펀밍으로 써도 안 틀립니다. 계층이 분명히 나뉘고 분업이 분명히 나뉜다. 이런 경우는 둘 다 펀밍을 써도 안 틀립니다. 펀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하나를 밍추에로 쓴 거지요. 그래서 분명하다 중에서 펀밍을 쓸 경우에는 경계가 분명히 나뉜다에 쓰인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나왔었지요. 이것은 불법이다 라고 할 때 수로로 쓰일 때는 언제나 非法의 형태를 띱니다. 这是非法的. 수로는 非法로 가는데 명사를 수식할 때는 때로는 不法, 때로는 非法 이렇게 갑니다. 不法分子, 非法行为. 그러니까 나올 때 이렇게 같이 여러 번 익혀두시면 괜찮겠습니다. 교통관리부서는 이러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전개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는 통하여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내용을 해석하지 않아도 方式라는 단어 때문에 통구어를 고르시면 됩니다. 해석을 해봐서 무엇 무엇을 통하여 라고 할 경우에 때로는 문맥에 따라서 이것을 고르거나 이것을 고르거나 해야 되는데요. 문맥 상관없이 단어를 보고 고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뒤에 방식이 나오면 100% 통구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통구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숫자가 나오면서 기간이 나오게 되면 그건 또 언제나 진구어를 고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구어는 과정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된 차라면 누구라도 번호판을 안달 리 없다. 우리가 이중부정에 조금 약합니다. 이런 예문 해볼까요? 이런 여자애라면 누구라도 안 좋아할 리 없다. 오늘 이 장문 하실 때 谁也不会爱上她 라고 얘기하신 분이 꽤 많았어요. 써놓고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은 또 잘하시죠? 누구라도 좋아할 리 없다가 돼버립니다. 누구라도 안 좋아할 리 없다. 不会不爱她 不会不喜欢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장문하실 때 이렇게 하신 분이 많았지만 正车谁也不会上车牌 해석하면 차 번호 달리 없다가 됩니다. 不会不上车牌 안 달리 없다. 이중부정에 좀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차 번호에 수작을 부린 모든 경우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은 다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认识他的人都说他好 이렇게 할 때 이 앞에 모든이라는 것을 넣자고 하면 머뭇거리시는 분이 좀 많은데요. 앞쪽으로 쓰는 모든은 반이 있습니다. 반 하나만 써도 되고 반시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반시认识他的人반认识他的人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그래서 반시在车牌上做手脚的 길거리에 폭탄이 달리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오늘은 무너져서 우이위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언제나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회화체로는 跟什么什么没有两样 이런 말을 좀 기억해 두셔도 좋겠죠. 양에 얼화시키셔도 되겠고요. 오늘 본문은 这样的车在大街小巷跑无异于一颗颗不定时炸弹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假车牌说起来大家都不陌生 가짜 차 번호판이라고 말한다면 모두들 낯설지 않을 겁니다. 一些犯罪分子利用假车牌作案 这样的案例也不少见 몇몇 범죄자들이 가짜 차 번호판을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런 사건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这种行为严重破坏社会秩序 公安机关一向打击严厉 이런 행위는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해서 경찰기관에서는 줄곧 엄하게 단속해 왔습니다. 다지 옌리 라고 하면 다지가 소주어로 쓰인 거였고요. 옌리 다지 이렇게 쓰면 다지가 수로로 쓰이는 거죠. 순서 바꿨어도 괜찮습니다. 2015년 5월 3일의 항루이 고수 1량구의 AP9347号牌的 轻型厢式货车被交警拦下 항루이 고수 우리나라 경부선처럼 언제나 양쪽 끝에 지명에서 한 글자씩 따게 되죠. 항주에서 운남성에 있는 루일리라는 곳에 그 리는 메일리의 리인데요. 사성인지 이성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루일리라는 그런 지역에서 끝나는 항루이 고수에서 이 고속도로에서 2015년 5월 3일날 오늘 듣기 이 부분을 받아쓰기 했었는데 차량 번호에서 가로치고 받아쓰기를 하니까 모두 꾸이를 놓치셨어요. 우리나라도 서울 가 이렇게 쓰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북경이면 징, 상해면 후, 천진이면 진 이런 말들이 들어가잖아요. 귀주니까 꾸이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차번호 앞에 지역을 나타내는 글자가 하나 있어야 된다 상식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귀주 AP9347호 번호판을 단 소형 탑차 화물차가
교통경찰에 의해서 저지가 됐습니다. 당 交警 용 强光手电 관찰车辆号牌时 发现这块号牌怎么看都不太对劲. 교통경찰이 강한 광선의 손전등으로, 일반적으로는 요즘 LED 손전등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차량 번호판을 관찰할 때 이 번호판이 아무리 봐도 좀 수상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由于 字体和防伪标志都有些问题，经公安管理综合应用平台查询，这个车牌是假车牌。 글자체와 위조 방지 표식에 다 문제가 조금씩 있어서 공안관리종합응용본부에 조회를 거쳐보니까 이 차 번호판은 가짜 차 번호판이었습니다. 是驾驶者所在公司 为了行车方便逃避处罚而购买的为了某某而某某小小就 운전자가 속해 있는 회사가 운행에 편리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구매한 것입니다. 通过进一步的调查，一个涉及全国多个城市专门从事制贩假冒车牌的团伙浮出了水面。 심화된 조사를 통해서 하나의 단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단체였냐면 그 범위가 전국 여러 개의 성과 여러 개의 도시에 걸쳐 있고 전문적으로 가짜 차 번호판을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무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15년 5월 7일 这个 层级分明 分工明确的制贩假证 假车牌犯罪链条被贵州警方一举打掉. 2015년 5월 7일 이 범죄 조직이 체인처럼 엮인 거죠. 계층이 분명하고 본업이 확실한 가짜 증명서, 가짜 차 번호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범죄 조직이 귀주 경찰 측에 의해서 일망타진됐습니다. 正是由于 一些不法之徒使用了假车牌套牌，才给了制贩假冒车牌者以生存的土壤。 몇몇 범죄자들이 가짜 차 번호판을 사용한다든가 번호판 위에 다른 번호판을 뒤집어 씌운다든가 하기 때문에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생존할 토양, 생존할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는요, 문어체로 게이, 에이, 이, 비, 베니스는 문어체 표현입니다. 而针对套牌、假牌等行为，交通管理部门通过全国机动车稽查布控系统等方式，对违法车辆开展实时监控、及时布控、查处违法车辆。 번호판 위에 번호판을 뒤집어 씌운다든지 아니면 가짜 번호판이라든지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교통관리부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방식이냐면 전국 자동차 검열 감시 시스템 등의 방식을 통해서 위법 차량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그때그때 제때에 감시 규제하고 위법 차량을 조사해서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정车谁也不会不上车牌. 제대로 된 차라면 누구라도 차 번호판을 안 달 리가 없습니다. 凡是在车牌上做手脚的，一定都有不可告人的原因. 어디 어디上做手脚, 무엇무엇에 수작을 부리다. 인 거죠. 그래서 차 번호판 가지고 수작을 부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不可告人,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구린, 뒤가 구린 그런 원인이 있는 겁니다. 这样的车在大街小巷跑. 이런 차들이 큰 길과 골목길에서, 그러니까 구석구석 달린다고 하는 것은 无异于一颗颗不定时炸弹，定时炸弹이시한폭탄이거든요. 不定时炸弹,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그런 폭탄들이 달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每个人都会受到他的威胁.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불법 차량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假车牌说起来大家都不陌生，一些犯罪分子利用假车牌作案，这样的案例呢也并不少见。这种行为严重破坏社会秩序，公安机关一向打击严厉。2015年5月3号的杭瑞高速，一辆贵 AP9347号牌的轻型厢式货车被交警拦下。当交警用强光手电观察车辆号牌时，发现这块号牌怎么看都不对劲。由于字体和防伪标志都有问题，经公安管理综合运用平台查询，这个车牌是假车牌，是驾驶者所在公司为了行车方便逃避处罚而购买的。通过进一步的调查，一个涉及全国多个省市专门从事制贩假冒车牌的团伙浮出了水面。2015年5月7号，这个层级分明、分工明确的制贩假证、假车牌犯罪链条被贵州警方一举打掉。正是由于一些不法之徒使用了假车牌、套牌，才给了制贩假冒车牌者以生存的土壤。而针对套牌、假牌等行为，交通管理部门通过全国机动车稽查布控系统等方式，对违法车辆开展实时监控，及时布控，查处违法车辆。正车谁也不会不上车牌，凡是在车牌上做手脚的，一定都有不可告人的原因。这样的车在大街小巷跑，无异于一颗颗不定时的炸弹，我们每个人都会受到它的威胁。这个车牌是假车牌，是驾驶者所在公司为了行车方便逃避处罚而购买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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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通过进一步的调查，一个涉及全国多个省市专门从事制贩假冒车牌的团伙浮出了水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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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正是由于一些不法之徒使用了假车牌、套牌，才给了制贩假冒车牌者以生存的土壤。正是由于一些不法之徒使用了假车牌、套牌，才给了制贩假冒车牌者以生存的土壤。正是由于一些不法之徒使用了假车牌、套牌，才给了制贩假冒车牌者以生存的土壤。正是由于一些不法之徒使用了假车牌、套牌，才给了制贩假冒车牌者以生存的土壤。正是由于一些不法之徒使用了假车牌、套牌，才给了制贩假冒车牌者以生存的土壤。正是由于一些不法之徒使用了假车牌、套牌，才给了制贩假冒车牌者以生存的土壤。
正是由于一些不法之徒使用了假车牌、套牌，才给了制贩假冒车牌者以生存的土壤。正是由于一些不法之徒使用了假车牌、套牌，才给了制贩假冒车牌者以生存的土壤。正是由于一些不法之徒使用了假车牌、套牌，才给了制贩假冒车牌者以生存的土壤。正是由于一些不法之徒使用了假车牌、套牌，才给了制贩假冒车牌者以生存的土壤。正车谁也不会不上车牌，凡是在车牌上做手脚的，一定都有不可告人的原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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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样的车在大街小巷跑，无异于一颗颗不定时的炸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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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